와, 우리 다물농장 방송 시작합니다. 나 아직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간에 끊겼죠. 중간에 끊겼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그립에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 소개해드릴게요. 지리산 들꽃 다물농장의 열공농부 인사드립니다. 지리산 들꽃 다물농장의 주 메인 작물 블랙커런트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열공농부가 귀농한 지 벌써 8년 차가 됐고 블랙커런트를 재배한 지가 벌써 7년 차가 됐는데요. 참 블랙커런트가 엄청 좋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게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당당하게 버티면서 열공농부가 오래간만에 그립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들어와 주시는 분들 반갑고요. 우리 그 블랙커런트가 고랭지 작물이잖아요. 동북부 유럽, 폴란드나 독일에 뭐 해발 1400m 이런 높은 데서 재배되는 작물인 만큼 우리 지리산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이 작물이어서 그리고 굉장히 비타민이라든가 이 청정한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블랙커런트 자체를 숲속의 아침이라고 늘 표현을 하죠. 지리산의 품격, 이 숲속의 아침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브랜드 자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건강한 블랙커런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들어오는 이 열공농부를 반겨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우리 들뜸날 조동균님, 장윤순 시골판님, 소나모님, 반갑습니다. 이거 소개도 하기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네요. 이 상품을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블랙커런트가 어떤 작물인가요도 여쭤봐 주셨고, 배송비는 별도인가도 여쭤봐 주셨고 하는데, 먼저 상품 소개부터 해드리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커런트는 어떤 작물이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에 6월 10일 전후로 이 수확이 맞춰져요. 6월 10일, 15일, 20일 기후가 많이 바뀌었죠.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처음에 지리산에서 블랙커런트를 재배했었을 때는요, 6월 20일에서부터 7월 초까지도 수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속도가 무려 15일이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15일이나 빨라져서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블랙커런트를 수확을 하는데 저희가 지리산에서 3,000평, 이 3,000평이나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2톤을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다 팔지를 못한 거예요. 생가로 다 팔지를 못해서 냉동으로 판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즙으로 가공을 한 거랍니다. 이 블랙커런트는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냉동시켰다가 지금 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뻐 보이지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냉동된 블랙커런트를 가지고 와서 해동을 시켜서 이쁘지는 않지만요, 이게 많이 예쁘지는 않지만 실상 냉동된 상태에서 이 블랙커런트를 먹으면 비타민이 모든 베리류 중에서 가장 높아요. 비타민 나무에 있는 비타민보다도 훨씬 더 높고 이거를 먹어보면 상큼하고 엄청 시큼해요. 시큼이 아니라 시큼이요. 엄청 시큼해요. 맞아요. 시큼도 해요. 이게 엄청 시큼하면서 더더구나 당도가 15브릭스나 되는 이 블랙커런트를 수확을 해서 놔주면 오디 아시죠? 오디처럼 빨리 물러져요. 빨리 터져요. 그래서 생가로 이렇게 배송을 못하니까 냉동으로만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동 판매도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즙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쉽게 먹고 하기 위해서 이 즙을 만들었는데 이 즙을
박스 포장을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5포씩 100ml짜리 5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 선물하기 좋게 구매하셔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이 포장지를 만들어 놓고 엄청 좋았어요. 이 포장지를 만들어 놓고 엄청 좋았는데 이 박스 뒤에 보면 빨간 집 보이시죠? 그리고 무슨 폭탄이야 싶은 이 블랙커런트가 들어가 있죠? 뒤에 산이 지리산이랍니다. 뒤에 산이 지리산이고 빨간 집은 이 열국 농부가 살고 있는 심우지기 하우스랍니다. 농장집이고요. 심우지기 하우스 우리 농장 지리산 들꽃 다물농장이 26,000평에 지리산 자락 해발 500에서 6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리산 자락의 청정한 숲 숲속의 아침을 이 박스에 그리고 이 블랙커런트 즙에 싹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좀 말랐어요. 제가 끊어왔는데 허브향이 엄청 강해요. 좋아요. 이거 머리 아프신 분들 두통 있을 때 이 이파리를 말렸다가 차로도 드시고 냄새만 맡아도 엄청 맑은데 머리가 맑은데 그 머리 맑아짐이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 지금 그 조동균 선생님께서 시큼하긴 하네요. 제가 아까 시큼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시큼하고 블랙푸드예요.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10대 과일, 10대 식품하고 검색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후회하지 않을 10대 식품 중에 하나가 블랙커런트가 거의 3위 정도에 올라가 있어요. 다 검색해보세요, 선생님들. 맛은 시큼하고 달큼한데 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큼하고요. 산도가 높아요. 블랙커런트는 산이 많아서 폴리페놀이라든가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어서 혈행순환에 좋은 그 성분이잖아요. 폴리페놀이나 감마리놀렌산이 혈행 건강에 좋은 건데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이 희귀한 이 특별한 거를 왜 재배를 했냐면 저희가 그런 지병을 가지고 뇌 동맥류 위한 뇌 출혈을 가족이 한 사람이 겪어서 그 치료 차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식품을 선택을 한 것이 블랙커런트였고요. 지리산에서 유기농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상품명을 쭉 보면 유기농 인증서를 올려놨는데요. 유기농으로 그렇게 재배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네, 패키지 참 예쁘죠? 지리산 들꽃 다물농장 놀러 가보고 싶어요. 경한. 네, 오십시오. 꼭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지리산의 청정한 기운, 맑은 기운, 그리고 이 숲 속의 아침, 이것까지 같이 구경하시고 같이 보십시오. 엄청 좋습니다. 제가 이 상품 한번 궁금하시죠? 맛이 어때요? 하고 다들 궁금하실 건데 우리 유기농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 유기농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현장 체험도 하고 계시고요. 식후경 돌산김치님 아침에 먹어봤는데 진짜 달아서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달죠? 왜 다냐면요. 비타민이 많고 산이 많은 거를 유공합 추출기에 의해서 압축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진 거예요. 비타민이 산을 열을 가하면은요 단맛으로 바뀌어요. 많이 더 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액상 차거든요. 액상 차기 때문에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단맛이 올등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맛을 한번 저가라도 맛을 한번 봐드릴게요. 저가라도 맛을 한번 봐드리고 짠 보세요. 보이시나? 와인잔에 부으면 와인. 와인잔에 부으면 딱 와인입니다. 와인잔에 부으면 딱 이렇게 와인 색깔 엄청 예쁜데 나 술, 알코올 이거 잘 못해 그러면 와인잔에다가 이거 100ml가 들었거든요. 한 포에. 이거 가지고 기분을 내시고요. 따뜻하게 드시려고 그러면 이거 잠깐만 이따가 다시 맛 보여드릴게요. 따뜻하게 드시려고 그러면 예쁜 찻잔에 살짝 중탕을 해서 이렇게 찻잔에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예쁜 찻잔에 이렇게 손님들한테 딱 내놓잖아요. 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큼한 향, 상큼한 향에 진짜 머리 맑아지는 향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한 기운 때문에 이게 주변에 이 허브향이 쫙 퍼지거든요. 이 자체, 이 즙 한 포 자체 갖고도. 그렇게 싹 퍼지기 때문에 손님들도 엄청 좋아해요. 따뜻한 차는 이렇게 해서 중땅을 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놓고요. 저는 지금 더운 여름이잖아요. 오래간만에 방송에서 열도 팍팍 올라요. 특히나 갱년기 나이가 됐는데요. 저는 이 블랙커런트로 갱년기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데, 오늘 조금 피곤한 거 시작하셔요. 제 거를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면 좀, 아, 진짜 그런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래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절대 후회 없는 블랙커런트 즙이랍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하면서 여태까지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SNS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방송을 하면서도 별로 할인을 못했어요. 너무 귀한 데다가 너무 귀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할인을 별로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온 플러스 온인데, 예전에 기존의 모든 상품 어디에 다 이게 3만 원에 한 박스에 3만 원이 다 나갔을 거예요. 3만 5천 원, 3만 원에 나갔는데 온 플러스 온도 아니고 온 플러스 온은 불과 박스당 만 원 할인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10% 할인 2만 8천 원에 온 플러스 온으로 드려요. 이게 지금 그립에만 2만 8천 원 할인을 했는데요. 그립에만 2만 8천 원 할인을 했는데 오늘 여기다 다시 한 박스를 더 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방송 중에 막, 이 방송 거의 다 끝나가지고 제가 15분 예상하고 10분에서 15분 예상을 하고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딱 15분 동안, 그리고 이제 몇 분 안 남은 3, 4분 동안만 지금 주문을 하실 수 있는 이건 거예요. 2만 8천 원에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박스 내가 먹고 한 박스 다른 귀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는 분들, 그 주문하시면 지금 그 상품 있잖아요. 그 상품이 쫙 여기 있죠. 여기 화면에 여기 클릭하세요. 빨간식으로 해갖고 1, 빨간 동그라미 1 얼른 클릭하세요. 장바구니 얼른 파딱파딱 넣으세요. 그리고 이왕 들어오신 분들이요, 이왕 들어오신 분들 여기 위에 눈 있죠. 눈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누르십시오. 저가 다음에 또 방송을 하면, 아, 열공농부가 방송을 하는구나 하고 알람이 갑니다. 알림이 가는데 그거 꼭 해주십시오. 그거 좀 꼭 해주시면 다음에 혹시 알아요. 지리산 놀러 오면은 잠 한번 더 재워줄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특별한 혜택, 온 플러스 온에 진짜 역사상 이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없어지는 역사상 온 플러스 온 2만 8천 원 최초로 지금 이렇게 오늘 특가 할인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끝날 시간인데 열심히 하시네요. 아,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보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저기서 열심히 들어야지. 교육받아야지. 우리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욕심을 나가지고 왔습니다. 한잔 먹고 싶었어요. 아니,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박선지 대표님 모습같이 빛깔이, 박선희 대표 색깔로 표현한다면 딱 이 색깔, 와인 색깔. 보라 색깔. 나더러 자꾸 보라 농부로 바꾸래요. 네, 지금 보라색, 이거 열공이 보라색이잖아요. 네, 열공. 색깔이 지금 보라색 색상이 아름다운, 이 지금 이거 브루클렌티도 보라색이라서 제가 보라색을 추천했습니다. 잠깐만요. 살짝 나갔다 올게요. 재난 문자가 또 요새. 네. 재난 문자가 떠갖고 내 화면을 좀 가려서. 네, 브루클렌티 즙이 향기가,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예, 향기가 좋은데 조동균 대표님 네. 저기서 보시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래요. 왜요? 원 플러스 원 28,000원 했다고. 이런 향기는 없어요 진짜. 특별히 진짜 원 플러스 원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시 열심히 다시 재도약을 하고 싶어서 네. 그립으로 다시 재도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나사 풀었습니다. 제가 향기를 이 향기를 표현하자면 제가 시를 좀 쓰니까 시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의 향기. 그 정도로 꽃향기, 천국에 핀 장미꽃 향기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셔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향기가 맛이 당도가 너무 높아서 이 색깔이 묽어 보이는데 실제로 마시면 진하기는 와인 색깔이죠. 한 10배 정도의 보기와 틀린 10배 정도 진한 원액 정도 원액과 더 진한 당도가 느껴지면서 머리가 띵한 것이 당도하고 신맛이 머리에 받치는 느낌 그러고 피로가 딱 풀리면서 눈하고 머리가 딱 뭐 온몸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 그런 정도의 당도가 느껴집니다. 우리 지리산에 같은 고사리 하시는 우리 김동욱 대표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면 아니, 머리도 흰 머리가 하나도 없이 검은 머리가 될 것 같지만 색깔이 브루크런트 색깔이 네. 약간 진한 색깔이잖아요. 머리가 이 색깔로 변할 것 같아요. 얼른 쭉 마시고요. 네. 자 이거 머리 아프시죠? 띵하니까 쭉 마셔봐요. 아니, 진짜 피로가 다 풀렸어요. 맛있게 피로는 쫙 풀리는 맛 맞아요. 원샷입니다. 원샷. 이게 향이 좋다 그랬잖아. 이렇게 좀 찍고 약간 뭉개서 허브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한 잔 하네요. 갖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차로도 마시지만 이거 장아찌로도 먹거든요. 제가 토끼찌라서 잘 먹어요. 그래도 풀인데. 예, 가볼게요. 예, 잘 먹고 잘 가십시오. 향은 간직합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브루클런트 이 향이 허브과라서 진짜 향이 머리 아픈 거 진짜 좋아요. 예. 책상 옆에 블랙커런트가 아이들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예, 머리를 맑아지게 예, 하고 예. 이 향도 좋아서 이거 구입하신 분들 혹시나 이 블랙커런트 잎을 원하시면 댓글 쫙 달아주시죠. 블랙커런트 잎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져요. 낙엽으로 떨어지는 때인데 얘는 가장 일찍 떨어졌는데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놓칠 뻔했는데 예, 예. 블랙커런트 잎이 진짜 맑아지고 파삭파삭 말라있어도 컴퓨터 옆에다 놔두고 한 번씩 손으로 쪼물럭쪼물럭 그래서 냄새 맡으면 진짜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가격은 없어요. 원 플러스 원 착한 가격에다가 저렴하게 주시는 가격에 이 좋은 맛있고 뭐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좋거든요. 이 가격에 원 플러스 원은 절대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진짜 주문하셔야 됩니다. 주문 제가 진짜 보장할 좋은 품질이고 제가 진짜 추천 강추합니다. 가볼게요.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다. 인상 많이 쓰는데 신하고 이거 안 써요. 안 쉬어요. 마시면서 인상을 퍽퍽 썼구만. 너무 진해서 그랬어요. 진해서 너무 안 쉽니다. 향도가 너무 좋고 신맛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안 쉬다니까. 신맛이 제가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제가 먹기에는 신맛이 당도와 달콤하면서 새콤달콤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블랙커런트가 6월 달에 과일치고는 굉장히 일찍 수확하는 편인데요. 조동균 선생님이 조동균 대표님이라 했다 선생님이라 했다 그러는데 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가요. 좀 이따 봐요. 근데 잎이 빨리 떨어져요. 과일이 6월 달에 저기 중순에 수확하는 만큼 잎은 빨리 떨어지고 이미 잎에 내년에 꽃눈이 여기가 다 이렇게 생겨져가지고요. 이렇게 내년 열매 꽃눈이 생겨서 이거 다 이렇게 떨어져요. 일찍 떨어져요. 모든 과일 중에서 일찍 떨어져서 9월 달 되면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영상 사진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저희 거 영상 앨범 가시면요. 예, 점 세 개 눌러보세요. 점 세 개. 내가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을 빼놨는데 앨범에 어디 사진 여기 이걸 영상이 안 보이네. 그럼 사진으로 하지? 사진 찾기가 겁나 어려울 건데 아니 이건 우리 곤달비 이건 우리 곤달비 이렇게 일단은 지금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약간 서툰데요. 저희가 수확하고 있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영상을 따로 앞으로 빼놨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안 보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뒤에 모습은 저희 남편, 열공 남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이고 저희 농장에 곤달비 봄에 2월, 3월 달에 곤달비 수확하고 있는 저거로 꽃다발 하나를 주더니 저한테 그냥 고생해줘서 고마워 저렇게 줬던 그 사진이요. 한 대 때리고 싶어. 저 우리 열공 남편 때문에 제가 기농을 해서 블랙커런트를 재배를 했어요. 너무 나한테 귀하고 소중한 우리 열공 남편.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렸고 다음 기회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방송을 자주 할게요. 이제 꼭 그립해서 우리 블랙커런트 상품을 가지고 방송 자주로 하면서 자주로 뵙고 많은 영상과 많은 사진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농장을 같이 누리고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쭉!